이번엔 제주도를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연휴 무려 17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이 취재 기자가 서울로 올라오는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반면 제주 관광지는 활기를 되찾았다는데요. 허욱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욱 기자, 올라오는 표가 아예 없습니까? 네, 항공사 카운터마다 표를 발권하고 짐을 붙이는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섰는데요. 내일부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은 일찌감치 동이 났고 20만 원이 넘는 비즈니스석도 모두 매진된 상태입니다. 내일 출발하는 항공권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비가 왔지만 그래도 제주에 있는 여러 가지 경치 보고 나서 즐거웠습니다. 늘 여행은 아쉬운 게 있잖아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같이 여행 다니고 언니 집에서 재밌게 지냈다 지금 가는 길입니다. 미리 두 달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서 안전하게. 주요 명소로 향하는 도로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섰고요. 관광지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상당수는 마스크를 벗고 제주의 풍경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오고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 좀 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놀러 오시겠어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연휴는 오늘로 끝나지만 한가한 휴가를 즐기려고 오늘 내려온 여행객들도 많았습니다. 연휴가 끝나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기간이 딱 지금 이 기간이 맞아가지고 애월이나 뭐 이런 쪽에 바닷가도 가면서 좀 즐겁게 놀려고. 무비자 입국 제도가 부활한 데 이어 2년 2개월 만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찾으면서 해외 관광객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끊기며 한동안 문을 닫았던 제주 시내 면세점들도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어제까지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57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가 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022명으로 지난 1월 18일 이후 가장 적었는데요. 본격적인 일상 회복 분위기는 이곳 공항에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